자, 그러면 난 남자다, 맨. 딱 한 판의 시간 있으니까 리셋 안 하고 갈게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뭐 점검 전이라서 그냥 한 판 갈게요. 자, 그러면 셋, 둘, 하나. 여러분들이 어릴 때 샷건 한 번쯤은 때려봤을 듯한 그 게임이에요.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헐, 이거 아닌데. 죽이되든 밥이되든 한다고 했죠. 한번 포도알 한번 실패했죠. 한 번에 가는 거 실패. 만약에 지금 이거 한 판 해가지고 좋은 기록 안 나오면 내가 이따가 방송 끄고 따로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게요. 따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게요. 실패. 저기서 한번 옆으로 방향 틀어야 되는데 저게 안 됐어요. 은근히 한 번에 잘 안 돼. 가자.
현재까지 뭔가 지금 빌드가 좀 잘 안 맞긴 하는데 역시 키보드를 바꿔야 되는 건가? 그 다음 하 한 번 성공. 다음은 여기서 실수하면 망하죠. 한번 때렸어야 되는데. 한 번에 샀다. 아, 이거 한 번에 못 타.
저거를 한 번은 못했어. 헐. 아. 가시고 하나, 둘, 셋. 가자. 이제 여기서부터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걷는 속도하고 똑같죠? 개 스무스했어. 여기까지가 14분 30초.
뭐 아직까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이 페이스 갈게요. 안 할게요. 헐, 거의 와인데? 망했다. 이씨, 애매하게 중간에 주고 있어. 죽어버리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줄어드는데, 그리고 이거는 한 제일 억울한 거는 끝까지 다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억울해. 제 최고 기록은 아마 1시간 36분? 20초 때였나 30초 때였나 뭐 그럴 거예요. 1시간 36분이에요 제 기록. 근데 지금 상황으로만 봐서는 제가 기록을 못 깰 것 같죠. 오, 한 번에 된다. 저기가 원래 정상적인 기능으로 가려면 헬리콥터가 있어야 돼요.
봐. 여기서 막 이제 감옥 6개 다 깼는데 여기서 중간에 이제 죽으면 막 서러워. 밴드랜드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몽고힐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몽고 언덕에 찔리면 즉상인 데가 있어. 한 번 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6위. 이제 여기서부터는 감옥이 6개씩 다 깰 수 있다는 거. 또 안 되네. 아까 알림 미스터 알림도 이거 안 된 거 같던데. 나도 안 되네. 중간에 죽으면 안 돼요. 오씨, 죽을 뻔했다. 하이.
하나 먹고. 비벼가지고 내려가면 헐 이거 아닌데 뭐 다행히 피를 채웠어요. 없어. 와, 좀 위험한 방법 썼어야 됐었는데 다행히 피를 채웠어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최상의 페이스는 아닌데 아주 나쁜 페이스는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서 하나 떼지 말고 할 거야. 여기서 망하면 안 돼. 위험하죠 지금.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서 안 들러갈 수 있어. 피가 없을 것 같죠? 피 채우면 돼. 여기서요. 하나 둘!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 헐!
제가 안 먹었다. 헐. 괜찮아? 저 위에 피 있어요. 오. 간다가 나가게 갔다. 아마 한 타이밍 놓쳤죠. 여기서는 핫! 여기서 찍고 처음 장소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는 여기가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을 찍어둔 이유가 여기서 일부러 죽으면 중간부터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에이, 왜 안 되지? 뭐 피 있긴 하지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 왔고 오케이. 에이, 자,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좀 있으면 좋잖아. 슈퍼 헬리콥터 파워 is for you. 자, 이제는 슈퍼 헬리콥터가 있어요. 이제 점프를 누르게 되면 이동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스무스해. 이제 이거를 줄을 끊으면서 내려가. 헐, 저기 다 끊었다. 이거 일정 시간내로 못 끊으면 죽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요. 레이맨이 수영을 못해요. 이번엔 올라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타고 올라가고 여기서 그냥 올라가세요. 오케이, 이거 성공. 와, 시간 엄청 줄였다 이거. 오케이, 이것도 성공. 뭐야, 왜 일로 튀었지? 이제 오, HP 풀이야. 한 번 더 그냥 넘길게요.
짜증나는 패턴 한번 넘기면. 자, 이제 셋. 오케이. 이거 성공했다. 이제 좀 편하겠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둘, 셋. 얼. 씨. 너무 빨리 뛰었다. 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네. 끝낼게요. 페이스만 안 망하면 점검하기 전에 엔딩 볼 수 있겠다. 점검 들어가기 전에. 풀이기 때문에 와야 되겠죠. 여기서 일부러 맞는 이유가 있어요. 죽으려고. 죽고 빠꾸. 일부러 죽고 빠꾸 하는 거예요. Hey, Raven! Take this magic seed. 아니, 전에 나는 분명 제 옷을 입혀놨는데 또 옷을 벗어놨어. 눈 피곤해. 괜찮아요, 안 죽어요. 이 정도는 뭐.
달려. 여기는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볼일 다 봤은 다 본 데는 달리고요 그냥. 아,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헬리콥터 있어 보이고요. 하, 6개. 이제 그냥 빨리 끝내고 나가시면 돼요. 아, 여기를 먼저 할까? 왜냐면 여기를 지금 HP가 하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일부러 죽어버리면 여기를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전략. 오, 이게 더 빠르다. 일부러 죽는 게 더 빠르네. 오케이. 일부러 죽는 게 더 빨랐어, 저게. 했어요. 자, 이제 볼일 끝났죠? 가자. 이쪽 닫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50분. 기다렸다가 달리고 일로 내려가서 스피드.
51분. 페이스캡 같네.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언박싱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고. 이제 스피드를 즐겨볼 시간. 오 예! 한 번 성공했다 이거. 와 이걸 한 번 성공했죠. 시간 엄청 줄이고 있죠. 야 여기까지 54분이야 대박이죠. 하나 둘 그냥 넘고 타고 시간 날려먹었죠. 여기서 꼭 시간 걸려. 여기서부터는 쉽죠. 여기 올라가는 건 쉬워. 여기서 자 그리고 원래 이거를 클리어를 하면 보스를 상대해야 되는데 보스를 상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죽으면 돼요. 빠꾸 와 55분? 되게 빨리 온 건데 여기까지. 여기서 하! 내려가고 기다렸다가
음료를 찍어놓고. 아, 이거 타이밍 좀 애매한데? 기다렸다가 됐다. 57분. 와. 여기서 그냥 한턴 기다려야 되겠다. 아, 이렇게. 저게 꼭 타이밍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까 초반에 죽어서. 근데 저거 솔직히 감옥 깨려고 죽는 거잖아. 저기서 시간 또 날렸죠. 올라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요 한턴 기다렸다가 오 저기서 저게 닿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피를 채웠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저기 왜 달리지? 오케이. 아, 타이밍 안 맞았어. 올라가고 먹고. 와, 여기서 한 20몇 초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시간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뭔가 타이밍이 안 좋았어.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두 번은 그걸 할 수 있죠. 두 번 빨리 끝내는 거 할 수 있죠. 하나. 여기서요. 둘. 이거거든요. 일부러 맞고 한 대 때리는 거. 근데 저게 마지막에는 버그가 날 수가 있어서 마지막에 못해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맞으면 안 되죠. 맞으면 죽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HP가 없기 때문에 원래 정석대로는 이 방법을 해야 돼요. 이걸 다 피해요. 그럼 제가 알아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 연필 근대 5종 경기. 오케이. 여기서 헐! 이거 아니었는데? 원래대로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때리고 저거 생겨나죠? 그러면 하나 올라가서 원래 이렇게 때리고 저기서 일부러 죽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부러 죽을 수가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선 한 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리면 여기까지 안 쫓아와요. 피를 먹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더 빠르긴 하겠다. 그리고 아까 불쾌하게 죽었기 때문에 스피드는 막 사진 혹시 모르니까 범위로
아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기서 그냥 일부러 맞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 둘, 셋, 하나, 에이, 하나, 둘, 셋. 메롱.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사진을 미리 찍어둔 이유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러 HP를 남겨뒀다가 점에서 뭐 올라가서 맞을 경우는 거기서 그냥 일부러 죽으시면 돼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HP가 하나 남았을 때는 일부러 죽는 게 더 빠른데 HP가 두 개 남았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러 죽자. 이럴 때는 그냥 일부러 죽는 게 빨라요. 아? 오우. 오씨. 방금 부스터 붙은 거 봤어요? 1시간 9분? 하나, 오케이. 그냥 바로 내려가 버려요.
여기서 그 세계 1위는 빨리 올라가는 방법을 쓰는데 내가 그걸 못 써요. 그냥 이 정석대로 가는 중. 제일 짜증나는데 손 좀 가다듬고 여기 컨트롤 잘해야 돼요. 보험용 찍고 약간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저기까지만 빼고 그냥 가면 들어가세요. 자 가자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에이씨 얘 안해. 야 하던대로 가. 끝. 그래도 여기에서 풀피로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오케이 또 한 번 백샷 세 번 연속 백샷 맞지? 안전하게 할게요. 네. HP가 풀이면 아주 좋아요. 대신에 뻘짓하지 마세요. 자 이제 달려 수그리 달려.
멋지게 끝내고 싶었는데. 어어, Mr. Dark kidnaps Batilla the Fairy. 이기 때문에 저기를 먹을 필요가 없죠. 싶었지? 그 주먹 스피드가 아마 최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주먹 스피드가 최상이면 각종 스킬이 가능하죠. 위험했어. 1시간 19분 여기까지. 개빨리 끝내네. 여기서 무리는 안 할게요. 와, 저기서 한번 점프를 하면 점프할 수 있구나. 오케이. 됐다. 와, 대박. 여기서 뭐 사진 에이씨. 오케이. 보너스 먹고 갈까? 여기서 1시간 21분? 자, 이제 여기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써야 돼요. 자, 갈게요. 불안하다. 불안해서 보너스 먹고 갈게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럴 줄 알았어. 여기서 갈 수 있지롱.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몇 분은 해요. 모브 좀 없애고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됐다. 어디지? 여기서는 보험이요. 역시 보험료? 올라가고 주먹 스피드가 최상이므로 그냥 가기. 하이. 신기록은 못할 것 같고요. 지금 1시간 25분인 거 보니까 그냥 완주만 할게요. 뭐야? 오, 위험했어. 죽을 뻔했다. 여기서 우리는 보너스를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올 수가 있는 거야. 저거보다 더 빨라. 신기록은 못 세울 것 같고 완주만 할게 해요. 여기가 좀 의외로 함정이 많아요.
근데 나 어디서부터 안 죽고 계속 금색주 먹으러 왔지? 여기서 하나 둘 헐! 뭐야, 나 분명 최대한 점프했는데? 항상 뭔가 저래 저기는. 하나 둘 이거거든요 원래. 바로 여기서 오케이 때렸다. 그 다음에 에이씨 뭐 어차피 다음 판에 죽을 거긴 한데 좀 뭔가 아깝다. 죽을 뻔했다. 무리하진 않을게요. 하! 여기서 일부러 죽는 거예요. 역시 클리어하면 또 보스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죽고 와 1시간 30분이야 어 이거 몰라 해볼 수 있어 복제인간 따라오는 데죠? 주먹 스피드가 최상이 아니군. 못 깨겠는데?
여기서 됐다. 보험료 찍어놓고 여기서 팀빌드 오 잘하면 기록이겠다. 보험료 여기서 끝에서 하! 오! 오! 기록 나올 수 있겠다. 기록이다 이거. 아싸 기록이다. 기록 나온다 기록 나온다. 기록 나온다 기록 나온다 기록 나온다. 이거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빠지면 안 돼. 자 손에 땀나는 거 좀 한번 닦고. 근데 문제는 손이 엄청나게 지금 춥거든요. 여기서 빠지면 하면 몇 초 줄일 수 있어요. 오케이 기록이다. 두 대 남았죠? 1시간 35분 거기서 왜 키가 안 눌려가지고 마지막에 아 기록 났다. 야 2018년이 가기 전에 기록이 나오네. 자 그러면요 엔딩 크레딧 넘기고요. 자 1시간 35분 55초 92에요. 그러면 한번 그 여기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와 에이 내 기록만 좀 줄인 거네. 내 기록만 좀 줄였고요. 어차피 내 위 기록은 1시간 29분 12초예요. 자 그러면 빨리 다시 보기 파일을 받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고 어차피 잠시 후에 점검이잖아요? 자 잠시 후에 아프리카TV 점검이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 여러분 오늘 연말 방송으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